오늘은 이제 라스베가스에 왔는데 지금 여리고소 사양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? 네, 여기는 지금 시간이 몇 시죠, 박사님? 12시 반입니다. 12시 반인데 왜 저희가 나왔냐면은 전기차 네, 전기차를 차지해야 되는데 6시 이후에 하면은 더 저렴하고 가격이 좋아요. 그래가지고 나왔어요. 그죠, 목사님? 겸사겸사. 근데 받은 식당도 있는데 연 식당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나왔어요. 뭘 먹으면 좋을까요? 글쎄요, 일단 연대부터 찾아봐야죠. 거기에 피자컵은 아직도 열었고요. 그 메뉴가 뭔지 한번 보러 갈까요? 여기 뭐 타는 것도 있네요, 목사님. 이렇게 타는 거 열로 보여드려야 되겠다. 네, 그죠? 지금 한 바퀴 돌았는데 30분. 한 바퀴 돌았는데 30분. 여기 피자 가게인데 가게가 어떻게 열었네요? 그죠? 박사님은요? 박사님이 시켜주세요. 저는 하나 안 먹고 나왔어요. 박사님 지금 뭐 먹으세요? 네. 뭐 드세요? 비네나우에서 치즈버거 먹어요. 한번 드시고 맛 소감을 얘기해주세요. 레모네이드하고 같이 드시나요? 어때요? 이 패드의 향이 좋아요. 맥도날드나 뭐 버거킹 이런 데 비할 때가 아니에요. 네. 목사님 몽골 선교 갔다 와서 뭐가 좋으셨어요? 딱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. 딱 하나만요. 아주 잘 먹어서 좋았어요. 그리고 또 하나야. 주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성교가 쉽게 주님이 함께 해준 증거도 보고 또 우리 특별히 같이 한 우리 전도자님들 아주 뭐 은혜 많이 받아서 저도 너무 좋아요. 네. 우리 일본 단기 성교 또 가는데 이번에 우리 그죠? 30일 동안 일본 성교로 가게 됐는데요. 원래는 2주였는데 주님이 이제 저하고 목사님은 그죠? 30까지 있으라고 하셔갖고 한 30일 있게 됐는데 일본 단기 선교를 향한 목사님의 기대는 어떠신가요? 기대하시는 거? 저는 먹을 때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. 네, 알았어요. 그것도 사탕 가게인가 봐요. 알러뷰 슈가 새로 생겼어요. 와, 다 사탕이에요? 주님 오늘 만난 사람들 본 사람들도 우리가 두루두루 밟은 그죠?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죽기 전에 예수님과 회개해서 첫번째 첫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네,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오늘 여리고 성사요 또 간단하게 끝났네요. 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